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한민국이 제일 적대국이라는 걸 자기들 헌법에 넣겠다고 했습니다. 민족의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란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실제 우리와 대화해온 창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포함해 대남기구 3개 기관은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북한의 발표가 나온 지 4시간여 만에 북한이 도발해온다면 몇 배로 응징할 거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때론 가늘게 이어질 때도 있었지만 분단 이후 계속되어온 남북 대화, 남북 관계가 아예 막을 내리는 거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북한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최대의 적국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 병존하고 있는 특수한 환경과 이제 대한민국과는 통일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주적이라는 걸 헌법에 못 박겠다는 겁니다. 우리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 모순적인 기성 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도 헌법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남북회담과 남북교류 업무를 담당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기구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북방 한계선 NLL에 대해선 불법, 무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도발해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입니다. 도발 위협에 굴복해서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입니다. 가짜 평화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가리킨 걸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NLL을 지키고 수호하겠다고 했고 통일부는 적반하장식으로 남북관계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희규진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실상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수사심의위를 소집했던 검찰로선 부담을 줄이려다가 부담을 키운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할지 검찰은 고민하는 모습인데 유족들은 꼭 기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걸 예상하고도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1년여를 수사하고도 기소 여부를 결론내지 못했고 결국 수사심의위원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늦게 9대6의 의견으로 김 청장을 재판에 넘기라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다만 최성범 전 용산 소방서장에 대해선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지금껏 김광호의 기소 여부조차도 판단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미뤄왔던 것에 대해서 외부의 전문가들이 확실하게 판단하고 진단을 해주셔가지고 특히 수심위에 나온 검찰은 김 청장에게 주의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불기소 의견을 낸 겁니다. 기소 여부 결정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검찰총장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했지만 정반대 권고가 나오면서 검찰의 고민이 커졌습니다. 권고대로 김 청장을 재판에 넘겨도 죄가 없다에 무게를 뒀던 터라 법정에서 처벌을 주장하는 게 어색할 수 있습니다.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또 다른 비판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유족들은 수심이 발표 직후 검찰이 김 청장을 꼭 기소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기소만 된다면은 기소한 공판검사가 소극적으로 대하든 말든 법원이 법립한다는 법원의 주도권이 있거든요. 검찰은 수심이 의결을 종합해 증거와 사실관계 및 법리를 분석한 다음 최종 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조금 전 끝난 미국 공화당의 첫 대선 경선. 아이오와 코커스는 예상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승이었습니다. 앞으로 공화당 대선 경선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이오와 현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필규 특파원, 이변은 없었군요. 예, 트럼프 51%,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21.2%,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19.1% 득표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저녁 7시 투표를 시작한 뒤 불과 30여 분 만에 AP통신이 트럼프의 승리를 선언했고요. 또 관심을 모았던 과반 투표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날 축하 파티에 모인 트럼프 지지자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34 minutes. It's a record. It's like a Mike Tyson fight. It shows that there is no primary. The Republican Party knows who their representative is, and the rest of this is a formality and a waste of money. 네, 뭐 헤일리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2위였는데 실전에서는 밀렸네요. 예, 오히려 그동안 이제 여론조사에서 밀리는 것으로 나왔던 디센티스 주지사는 그간 주 전체를 훑으면서 사실상 아이오와에 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 2위를 차지하면서 당분간 조기 사퇴 이야기는 쏙 들어가게 됐습니다. 헤일리는 좀 아쉽게 됐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다음 경선부터 지켜보자고 별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When you look at how we're doing in New Hampshire, in South Carolina, tonight, Iowa made this Republican primary a two-person race. 네, 미국 현지에서는 이번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예, 코커스 직후 4위인 라마스와미 후보가 사퇴하면서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2, 3위 후보들이 버티면서 최종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게 됐습니다. 오늘 JTBC는 또 다른 후보죠. 에이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를 만났는데 비슷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But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is is a long campaign that's going to go into the spring and we're going to go to multiple states and I think that is the dynamics are going to change as you go into the spring. 예, 반면 아이오와 주립대의 슈미트 교수는 JTBC에 트럼프가 다음 경선부터 쭉 승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봤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Let me be very honest with you. I'm not sure she can defeat Donald Trump. He does really well in New Hampshire. It is going to scare the Trump campaign. She has to also build an organization nationally.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아이오와 디머인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태형건설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좀 잠잠해지나 했지만 이젠 한계에 직면한 지방 건설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건설사는 중도금 대출 이자까지 못 내는 상황에 내몰렸는데 오원석 기자가 입주 예정자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3년 전 중도금 대출 이자를 대신 내주겠다는 건설사 말을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모 씨. 지난주 은행에서 날벼락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은행 건으로부터 이제 문자가 받은 거예요. 이자 납입이 지연되고 있다. 수분양자들이 이자를 납입을 해야 된다. 건설사 측이나 이쪽에서는 별다른 얘기가 전혀 없었죠. 이자를 내기로 했던 건설사가 제때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화살이 입주 예정자들에게 돌아온 겁니다. 건설사가 내던 중도금 대출 이자는 한 달 약 70만 원 수준. 잔금을 치를 때까지 고스란히 입주 예정자들이 떠안아야 할 처지가 된 겁니다. 그나마 준공이라도 예정대로 된다면 다행이지만 현재로선 불투명합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올해 11월에는 입주가 시작돼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하주차장 공사도 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반년이 넘도록 공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8월 24%인데 9월부터 10월, 11월, 12월까지는 25%로 계속 그대로예요. 다른 현장도 공사가 전혀 안 되는데 우리 현장도 공사가 될 거라는 생각 전혀 안 하거든요. 이미 지난해부터 건설사 내부 유동성에 빨간불이 켜진 걸로 보이는데 건설사 측은 입주 예정자들에게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만 전했습니다. 치솟는 공사비와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준공이 늦어지거나 대금 지급을 못하는 지역 아파트 단지들이 늘면서 건설사와 입주 예정자 간 갈등은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부산항에 들어온 화물선에서 100kg, 무려 33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이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마약이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건지 조사 중입니다.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둑해진 바다로 잠수사가 뛰어듭니다. 조명을 비춰가며 배 밑바닥을 샅샅이 뒤집니다. 잠시 후 엔진 냉각용 해수 흡입구에서 검정 비닐로 꽁꽁 싸맨 가방을 찾아냅니다. 가서 좀 도와주세요.
부산 신항에 접안한 배를 검사하는데 수상한 물체가 있다는 신고에 해경이 출동한 겁니다. 끌어올린 가방 3개에는 하얀 가루를 1kg씩 나눠 담은 봉지 100개가 있었습니다. 발견된 마약은 코카인 100kg이었습니다. 33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데 금액으로는 3,500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양입니다. 마약이 나온 선박은 한국 컨테이너선. 지난달 브라질을 떠나 싱가포르와 홍콩을 거쳐 어제 부산 신항으로 들어왔고 상하이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적 선박에서 마약을 적발하는 사례는 많았지만 우리나라 배에서 나온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저희도 좀 드문 케이스죠. 일단은 선박 운항 스케줄을 또 저희들이 체크해보고 있고 또 선원들이랑 여러 가지 중복 체크를 저희들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시장을 노린 중남미 범죄 조직의 소행인지 국내 반입을 시도하려 한 승선원 소행인지 살피겠다는 겁니다. 해경은 마약 반입 경로를 수사하며 선장과 내 외국인 선원 등 23명을 대상으로 DNA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